안녕하세요. 김수미 한국어 해주문요. 목적은요. 여기는 영동성당, 영동성당 앞에 영동성당, 가톨릭이라는 영동성당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동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12월 5일, 크리스마스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옛날 같으면 북적북적하고 할 곳인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좀 썰렁한 느낌입니다. 네, 여기는 영동길 나옵니다. 영동길이 그냥 이렇게 뻥 뚫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목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명동신문. 이제 목자굴물이 많던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목자굴 명동 거리, 명동 거리. 저기 봐. 예, 여기는 그 명동골목, 명동골목 풍경입니다.
농동이 아주 많은 곳이 좀 비어 있는 곳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농동에 목적을 놓고 명품 정품 많이. 썰렁합니다. 농동의 현장입니다. 명동에서 원래는 여기 김밥이 고리암 푸드 등이 다 닫혀 있습니다. 여긴 떡볶이 집이 많이 있는데. 떡볶이 집. 많이 비어 있습니다. 명록의 객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파오입니다. 저희 스파오에서 수험생들과 코로나로 지친 고객님들을 위해 특가 할인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파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해주시면 전품목 7만원 이상 구매 시 7천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 혜택을 내일까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통해 사업하면서도 버스로 저를 파워해서 여기는 명동은 기대진다 우체국적으로 문이 닫혀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짜장면 집입니다. 영동거리의 풍경입니다. 지금 그 12월 5일, 지금 크리스마스가 20일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영동거리는 굉장히 썰렁합니다. 네, 여기는 명동거리, 명동거리의 풍경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벽자글목, 지금 뭐 여러가지 시설들이 많이 조용합니다.
롱롱거리였습니다. 이제 도착 서울중앙부터 여기 나오네요. 오른쪽. 영동거리에 방문합니다. 서울중앙우체부 신세계, 신세계 이런 기어사입니다. 신세계 여기는 그 한국은 남산 터널 그렇습니다. 명동입니다. 명동에서 풍경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결TV의 김수범이었습니다.